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할 주제는 네 번째입니다. 외국의 진로 교육 사례와 진로 설계 방법, 즉 외국에서도 진로 교육, 진로 지도를 아주 자녀들 위해서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또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진로 지도할 때 어려운 말로 진로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제가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진로 교육 사례를 네개 국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의 진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의 진로 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많이, 분량은 좀 많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진로 교육 네개 국가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진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외국의 진로 교육 네개 국가, 네개 국가가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핀란드 교육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이렇게 네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는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진로 교육이 왜 등장했는지, 그다음에 주요 진로 교육 방법이나 혹은 진로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면 좋겠고, 특히 학부모의 역할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외국에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아, 저는 나라에도 학부모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비슷하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부터 해서 하나하나 외국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진로 교육 사례입니다. 미국도 진로 교육을 강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는데 주로 공교육, 우리처럼 공교육, 이 공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우리 사교육하면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이걸 사교육이라 하고 공교육이라면 국가가 운영하는 뭐 교육청이든 학교, 공립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주로 아니면 도에서 여러분 운영,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는 공립학교에서, 물론 사립학교도 공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 교육적인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맞춰서 운영하는 걸 공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외나 학원, 사설 학원에서 하는 걸 사교육이라 하지만 이 공교육을 해봤더니 정책적으로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 미국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한다든가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혹은 이 미국 같으면 주립, 각 주가 있죠. 그래서 주립 어떤 연방정부 말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의 교육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학생 개인의 전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학교 진로 교육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로 교육은 평생 이 생애 교육이죠. 전생에 어떤 직업, 어떤 근로관을 갖고 이 삶을 살 것인지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교육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 의사가 되려면 학업 성적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체험하다가 나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에 대한 관심되는 책을 많이 읽고 또 관련된 체험 활동을 많이 하도록 운영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자기 학업의 목표가 생기면서 그렇게 학업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1989년에 미국은 국가 수준이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미국 진로 개발 지침이라면서 개발해서 그걸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로 개발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물론 당연히 학부모님들과 연계돼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52개의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이 학제가 다릅니다. 학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우리가 우리나라 학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 3, 3, 대학까지 합하면 4조. 대학 물론 뭐 의대나 이런 건 본과 예과가 이런 제도가 다르지만 기본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6, 3, 3, 4제죠. 그런데 미국은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합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9학년이 될 텐데 8학년하고 고등학교를 4학년하고 대학교 4학년을 하는 그런 학제 844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6334 이렇게 년을 보내는 학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제가 다양하더라도 상관없이 각 학제마다 그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진로 교육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통해서 이 정규 우리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라면 학교에서 여러분 뭐 국어 몇 시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수학 몇 시간, 과학 몇 시간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도 진로 교육이 포함돼서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평생 생애 자기의 삶을 목표하는 의식과 관련된 역량이 길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진학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고 자기 적성이나 자기 이해 바탕에서 어떤 쪽으로 자기가 삶을 혹은 직업을 취업을 할 것인가를 학생 때부터 다양하게 탐색해 보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이익이 되거나 최대의 고용 그렇게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도록 교육한다. 그건 진로교육 맞죠. 사회에 나갔을 때, 졸업했을 때 사회에 하나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 자기들 포함해서 학구 내에서 이 학구라는 말은 지역 내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고요. 학구라는 말은 초등학교 부모님들 알죠? 그 동네에 초등학교 두 개 있으면 이 학구는 요 학 초등학교하고 저 학구는 저 초등학교하고 면, 읍면 소재지가 다르면 초등학교 다른 데 가죠. 왜냐하면 입학할 때 입학 초등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내고 학교에 입학 허가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에 입학하도록 편성될 때 그 지역을 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구 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주체가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 진로 교육이니까 지역에 다양한 어떤 사업체 아니면 직장, 직업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같이 진로 교육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 교과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자기의 삶과 진로와 연계된 뭐 예를 들면 뭐 인턴 하려면 취업을 하거나 자기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 가서 견학하는 진로교육 아니면 자기 적성은 다른 거다 그러면 주변 자기 지역에서 그런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교육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와 지역 교육 주체는 학생들 역량에 따른 최대한 고용과 사회 친조를 준비하기 위한, 즉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게 준비하도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시켜야 되는 것은 학교고요. 부모님도 연계해서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만족스러운 진로 취업 지도를 할 수는 없겠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은 자기 자녀만 학교에서 하는 것 플러스 가정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직업 채용관 뭐 그런 데 가서 애한테 이쪽에 다양하게 구경을 시켜주고,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역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이 하는 일도 물어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나중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설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협조 공문을 내면은 학교에서도 협조 공문을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지역 소방관에 가서 애들 한 학급을 데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활동 중에 하나를 밖에 소방서에 가보기로 했다. 그럼 학교에서 공문을 만든 소방서 내에서 우리 학교에 한 반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려니까 잠시 1시간, 1시간, 2시간 소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시간에 준비해 있다가 그 학생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미국에도 이런 거는 충분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진로교육을 보면 일단 학교 진로교육,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직업교육법이라는 교육법 속에 명시되어서 진로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는 개인의 특성, 각 애들마다 능력이나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맞도록 기초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역량이라는 말 제가 몇 번 드리잖아요. 역량은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량은 주로 체험을 통해서 길러지죠. 예를 들면 네가 스키를 타봤나? 스케이트를 탈 줄 아나? 그 탈 수 있는 능력, 역량 맞죠? 나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해보는 것 같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양한 역량을 길러준다. 너는 축구를 잘할 수 있니? 축구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럼 나는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역량이죠. 그러기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로 역량은 많이 길러지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목의 진로교육 요소를 수료한다. 우리나라도 중학교 같으면 직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별도로 있고, 고등학교는 창체 시간을 주로 많이 하죠. 창체 시간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해서 이 창체를 줄여서 표현하잖아요. 창체, 창의적인 체험활동, 체험활동입니다. 요 안에 자, 동, 봉, 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진로활동, 여기서 주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활동을 하게끔, 1년에 몇 시간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진로교육 이론과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진로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책자가 마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각 주 정부마다, 미국은 주 정부 행정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지금 같은 트럼프 행정부죠. 이 연방정부입니다. 연방 각 지 주정부를 묶여놓은 연방정부, 그럼 각 주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주정부란 말은 도, 지자체, 도, 시, 대구시, 경상북도, 북도 지자체 이런 걸, 미국은 각 주가 있으니까 워싱턴 주, 그럼 주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연방정부란 말은 우리나라 같으면 중부, 대통령이 행정부를 말하는 거죠. 자,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진로정보와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하면, 워싱턴 주의 학습 자원 센터라는 곳에서 웹사이트에서 ICAN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기서 밑에 사이트 주소 있죠? 보내면 ICAN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애들이 이 ICAN 테이블을 큰데, 그래서 목차가 정해지죠. 내용 목차가 있는데 이 안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각 주 정부 안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관련된 워싱턴 주 같으면 학습 자원 센터에서 ICAN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이트 안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뭐 자료도 제공하고 거기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각 주마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교육 운영방법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주로 모든 인문교과에는 진로교육 연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근데 진로면 기술교육 교과 군인한 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을 시키는데 기술교육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으면 전기전자 뭐 전공, 기계전공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교육 교과 군이라는 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교과 군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 교과 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군. 그냥 교과는 예를 들면 국어, 사회 이런 걸 교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 이런 게 교과라면 교과 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회과 군 안에는 도덕이라든지 이게 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악이 있다. 그 다음 미술이 있다. 이런 예술이라는 교과군입니다. 예술교과군. 군 안에 음악, 미술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교과군. 학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학년. 5, 6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초등학교 되면 학년 교과군 하면 학년군 하면 5, 6학년을 뭉치는 학년군. 이런 과목과 연계될 수 있는 과목을 교과군이라는데 군을 뭉치는 이유는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서 그 교과군이 뭉친 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시간, 미술도 한 시간 일하는 것보다 1학 때는 음악 일주일에 두 시간 1학 때 1학 때도 음악 한 시간, 미술 한 시간 2학 때도 음악 한 시간, 미술 한 시간 하는 것보다는 1학년 때 음악 두 시간, 2학 때 미술 두 시간 이렇게 수업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럼 교과군 안에서 이런 교과군 안에서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학교에서 그 시간을, 시술을 운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핀란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1970년대 단행된 1년의 교육계획이다. 그 나라도 교육의 공교육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교 교육을 너무 경직된 정부, 중앙정부에서 내린 대로 하지 말고 좀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자율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넘어서는 학점 교환이란 말은 한 학교에서 학점 받은 것만 인정돼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관에서 몇 학점, 이 기관에서 몇 학점 합해서 일정 그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장이 나오는 그걸 학점 교환이라고 합니다. 학교 밖 예를 들면 저희 학교도 학점 교환이 되는 게 저희 학교에서 유사 과목을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 경북대학교나 허락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점을 들어봐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안에 가서 학점을 받아왔는데 학점이 이루어져요. 제가 또 기억하면 교육대 학생이 저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이 저희 학교에서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제가 수업을 두 학기 했거든요. 그 학생들도 저희 학교 다른 기관에서 수업 들었는데 학점이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학점 교환입니다.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것도 교육과정이 이수인 걸로 인정해주고 또 개인별로 학습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직업교육 분야에서 역량기반 자격 체제를 도입했다는 말은 직업교육이란 말은 우리 같으면 공고, 상고 이렇게 농업고 이렇게 기술고등학교, 특사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그 학교 자체만 아니고 어떤 다른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미국에서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는 뭘 만들었습니까? 직업교육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직업교육법을 만들고 미국에서도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미국 진로개발 지침 1989년 미국 진로개발 지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법에 학교 진로교육은 명문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교육연구발전계획이라는 걸 핀란드 교육부에서 만들고 이렇게 각 그 교육연구발전계획 안에
진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두었다. 특히 진로 교육이 교육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연구 직업 세계의 연계를 강화했다. 그다음 교육 기회와 교육 평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진로 교육을 강령을 보면 종합학교가 이 9년제입니다. 9년제.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걸 종합학교로 합니다. 핀란드는. 핀란드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합한 인구 정도의 나라고 이 땅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500만 조금 넘는데 대구 경북을 합하면 55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의 인구만큼이 되는 크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합학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합한 거 그래서 종합학교를 9년째 고등학교 3년째는 우리가 똑같은 거죠. 그 안에도 다양한 진로 교육을 넣어놓고 다른 교사나 교과목 교과 담당 교사나 상담 교사 등이 진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수업 중간에 진로 교육도 시키지만 수학여행 우리 식으로 기업체 방문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진로를 결정할 때는 진학을 결정할 때는 교사 학부모 상담교사가 협력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사 그룹 조언자 집단 상담할 때 조언해주는 카운셀러들이죠. 상담교사들이 우리 중고등학교는 지금 진로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직은 없지만 차츰차츰 저희 앞 시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전체 학교로 확대돼서 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담당 교사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었고 그 학교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연수를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서 지금 일반 교사들이 진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학교 진로 교육은 학생들을 지속적인 학습에 1차적인 목적을 둬야 되고 그 다음 종합학교 9학년까지 종합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고등교육은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업체계로 이어진 지속적인 학습 경력을 구체화하면 우리 같은 식으로 하면 핀란드는 초중학교의 진로교육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돼서 쭉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꿈이 의사다 그러면 초중학교까지 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이 이어져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운영 이거는 교과목 안에서 진로교육을 시킨다는 거고 또 특히 우리나라 중학교 같으면 제가 직업과 진로 이런 교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개별 교과를 통해서 시키고 개인 상담도 하고 교과와 통합되면 이 다른 교과와 통합되면 우리 같아도 진로교육이 약간 창체를 통해서 한다 하죠.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과를 통해서 교육을 하더라는 주제가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에서 그걸 범교과 모든 교과 범교과 학습 주제로 합니다. 그 안에 진로교육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교과 통합해서 교육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학년부터 우리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되겠지만 여기는 9학년제 종합학교니까 7학년부터 산업체나 상급학교의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직업체험 방법도 포함하는 거다. 이게 바로 지금 핀란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교육은 개별학교 자체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상담사, 교사, 고용선생 사무소, 지역 인근에 있는 학부모, 유관 교육기관 사업체 등이 다 네트워크,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개편해서 다양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학부모 교육이 되겠죠. 네 번째는 학교 진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또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문서에 전략적으로 명시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 명시해서 그걸 아까 법으로 명문하거나 학교 계획에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하도록 명시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진로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유관기관의 연계를 구축했다. 특히 핀란드는 국가교육과정 안에 우리나라도 국가교육과정이 있지만 직업생활 소개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직업생활 소개 기간은 핀란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안속에 종합학교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2, 3학년입니다. 그래서 종합학교 8, 9학년과 고등학교 우리 같으면 중, 2, 3 고등학교 이 학생들에게 직업생활 소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직업을 풀려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주니어 클리어 넷 하는 거 제가 앞에서 우리 사이트 소개했죠. 아니면 워크넷 하는 거 그 워크넷 이런 데가 바로 이런 직업생활 소개 기관처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나라마다 이제 핀란드도 이걸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생활 소개 기관을 위한 산출 정보 제공해서 웹사이트에 이렇게 다 소개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핀란드가 직업생활 소개 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중간에 딱 보십시오. Parents, 부모님들, 학생들, students, 그다음에 employer 이런 분들, 고용주들, 그다음에 연구 카운셀러들이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사이트마다 각각 클릭해 보면 자료가 좀 students는 학생에 클릭하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여러분 학부모들에게 2000대부터 인구가 변하고 프랑스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직업 훈련을 잘 시켜서 다양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2015년에 시범적으로 중학생 진로 결정은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연계해서 주는 말이 아닌데 아예 학부모만 결정해 보세요 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도시 중에 보르도, 리옹 이런 게 다 여러분 포도주 있죠. 와인에 보면 지명들 들어보셨죠. 슈트라스부르 같은 지금 슈트라스부르는 EU의 의회가 있는 지명인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독일하고 인접되어 있는, 붙어 있는 지명입니다. 툴루즈 이런 도시에서는 이 우선 시범적으로 학부모의 직업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자녀의 신도기 우선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를 조사해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중학생들의 진로 무지만요 고등학교를 우리가 좀 특성화고 갈래 일반 고등학교 갈래 이렇게 학부모의 결정에 학부모에게 입시켜본다면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가는 건 주로 학부모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계해서 이해를 성적을 보고 이해 적성이나 이해 능력을 보니까 여기 가면 좋겠다 부모님이 예,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정하는 게 원래 좋은데 예, 아예 부모한테 정해라 라고 했더니 부모 사회 계층,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를 결정하는 게 다르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좋은 전문직에 있다거나 좋은 계층이 높을수록 실업계보다는 우리 같은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오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학제는 6년 아니고 5년입니다. 만 6살, 우리나라 같은 만 6살입니다. 그래서 6살부터 11살까지 중학교는 대신 4년입니다. 고등학교 3년 똑같죠. 초등학교가 5년이고 중학교가 4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기술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진로 상담을 하고 중3,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시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기술이나 직업교육을 우선 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진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교육 방향은 프랑스 교육부는 3년 동안 가족에 의한 진로결정 제도라는 것을 시범 운영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학부모하는 게 아니고 학교 상담에서 애들 진로를 결정했는데 아예 학부모한테 이름을 해서 3년 동안 가족에 의한 진로결정 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 학부모 역할을 강조했고 또 공동교육 원칙은 학교교육에 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가정교육도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녀들의 학업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개입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학생들이 전문계 진로를 선택할지 전문계 진로에 대해서 또 재평가 전문계 진로를 선택한다고 애들하고 학부모들 했는데 또 학교에서 전문계 적성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이 전문계 진로를 말하면 우리 같은 기술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죠. 진로와 관련해 진로 선택과 성적 사이의 관계가 느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진로와 성적이 느슨하다는 말은 이 성적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성적과 관련 없이 자기 적성이나 그 맞춰 능력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은 지역별로 진로 포럼을 개최하고 그래서 진로 포럼을 개최하는데 주로 이 주관을 학부모가 협회가 주관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교 행정위원도 참여하고 그다음 학교는 시청을 도움을 받았는데 이 행사의 주관은 학부모협회, 지역의 학부모협회가 주관을 해서 뭐 고등학교, 인근 고등학교 뭐 150개, 대학교 20개 뭐 이런 식으로 인근에 있는 뭐 20개 우리 산재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계 전문대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오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됩니다. 전문대학 뭐 지역 인근에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20개가 되죠. 다 와서 그런 종사자, 그 다음에 기업 고용주라든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기술 혹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진로 포럼이란 지역마다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진로 교육인데 이거는 제가 30초만 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